오늘은 짜장이 건강검진하러 가는 날. 짜장이의 2살 생일 기념으로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. 찐빵이도 같이 갑니다. 아, 가만히 안 있어요, 완전. 어머나. 차에서 가만히 안 있은 죄. 왜 이렇게 거, 찐빵아? 너 이제 곧 이 가방 못 쓰겠다. 짜미 병원 도착. 짜미 신났지? 뭔지도 모르고. 오호. 애기 눈치챘어, 병원 온 거? 저거 하고. 찐빵이 또 병원 왔지? 병원 예쁘다. 예쁘지? 병원에서 짜장이에게 맞는 건강검진 상담을 받았습니다. 같이 해보시는 것도 네, 한번 제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. 짜장이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. 가자, 우리 가야 제가 진짜 있는 거. 박스리는 빨리 해야 돼요. 너 오늘 해결 못해 왜 집순이? 짜장이 검사가 2시간 이상 걸려서 애견동반 식당에 왔습니다. 찐빵이 첫 식당 경험. 어구 예뻐, 어구 예뻐. 예뻤어, 맛있다. 면이 되게 얇다. 너 누나는 지금 건강검진 갔는데 넌 신났어? 그치? 먹기만 하고 아 귀여워 미쳤다 나도 신났어 나도 신났어 찐빵아 이게 피자라는 거야 피자 무슨냐 피자라는 거거든 넌 못 먹어 귀여워 짜장아 건강하네 짜장이 짜장이의 검사가 끝나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수술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고 이런 타이밍을 아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걸 잘라내는 게 수술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. 얘는 가만히를 안 해요. 왜 그런 거? 어쩜 좋냐 진짜. 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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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좋아요. 부잉 부잉 꾸준히 먹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관절 보조제거든요. 네.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좀 고용량이어서 제가 좀 작은 걸로 좀 챙겨드릴게요. 짜장이 건강검진 갔다 와서 뻗었어요. 안 그래도 병원을 좀 싫어하는데 너무 오래 있었어가지고 지쳤나봐요. 그리고 웃긴 거. 원래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뭐 검사하면 이렇게 배를 밀어야 되거든요, 털을. 그래서 애가 배가 이렇게 더벅더벅해졌어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건강검진을 한 짜장이는 더벅한 배를 까고 맛있게 잠들었습니다. 일주일 후! 뭐예요? 찐빵이 짜장이랑 또 병원 가요. 또 가요. 건강검진 결과 들으러 가요. 짬이요, 가죠. 짬이야, 안 할 거야, 오늘. 아무것도 안 해. 걘 진정해, 진정해. 형아, 진정해. 그거 근데 해도 막 뭐지 막 정말 심하게 감염됐거나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런 게 좀 걱정되시면 그냥 애드백도 발랐고 했으니까 그거 반응성 한번 보면 그냥 찐빵이가 피부병이 생겨서 같이 진료를 받았습니다. 찐빵이 해 또 삐졌네.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들거나 이건 안 했어요. 오히려 그냥 그냥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안 했고 들진 않는지 그거는 아쿠펠이랑 또 다른 맞아 아쿠펠은 아니에요. 정말 아토피 약은 아니고 병원에 다녀온 찐빵이는 완전 뻗어버렸습니다. 어, 귀여워. 얘 왜 이러고자? 짜장이는 2살 기념으로 다양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. 오랜만에 짜장이의 짤다리 엑스레이 사진도 보고 뱃속 가득한 응가도 봤습니다. 알러지가 다양하게 나와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